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동안 전쟁 위기를 겪었던 한반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선 전쟁 포기 선언이 담긴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를 거스르는 아베 정부의 행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동참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2장 9조 1항에는 전쟁 및 무력 포기, 2항에는 육해 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평화 헌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는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종교인 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현재는 꽤 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憲法、 일본의 憲法 9조의 존재というのは 비교적 知られて なかったんですね、 世界の方に. ですからこの機会に 憲法 9条の 精神を 世界の 人々に 知っていただきたい ということで もこの会議を開催いたしました。An Article 9 is just not only for Japan or for East Asia, but it's for the whole world. This is to showcase that Article 9 can live to prove that it is meant for peace, for unification, for a covenantal living together of people of all communities, all religions, and all people and all nationality.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평화헌법 9조 수호를 위한 국제 종교인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 논의가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과거를 일본이 정말 사죄하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바꿔내는 일들을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평화헌법 구조 개헌을 주장해 온 아베 정부에게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남북 간에 그렇게 평화 조약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확대하는 필요성이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구조를 위한 일본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를 거스르는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구조 개헌 시도를 막기 위해 세계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민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